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백도항입니다. 백도항인데 예, 바다 상황은 좋습니다. 예, 하늘은 맑고요. 예, 파도도 예, 적당히 아주 낚시하기 좋을 정도의 예, 파도입니다. 자, 이 백도항에는 많은 분들이 안 계시고요. 두 분이서 지금 낚시하고 계시는데 사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고기 잡으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저작군이 크죠? 예. 한 세 마리 정도 잡으셨는데 몇 시쯤에 오셨죠, 사장님? 한 6시에서 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옆에 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 많이 잡으십시오. 자, 활성도가 예, 이 백도항에서는 많이 있지가 않네요. 자, 옆에 사장님이 큰 놈으로 많이 잡으셨다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의 상황은 한 새벽 6시쯤에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질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오정이 이면수 하고요. 대로치. 대로치요? 네. 아, 예, 돌참치. 돌삼치. 돌삼치도 예, 사이즈도 한 40 정도 되는 돌삼치를 한 마리 잡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고기 많이 잡으십시오. 자, 여기는 두 분이 낚시를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몇 번 만나 뵈었던 분들입니다. 예, 복잡하지 않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예, 여기에 요 사장님은 여기만 다니신다고 합니다. 다른 곳을 안 다니시고. 자, 여기 사장님도 제가 저번에 배웠는데 오늘 또 뵙게 되네요. 자, 이곳은 방파제가 이 테트라포드가 좀 난코스입니다. 밑에 내려가면 예,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예, 올라오는 코스가 난코스입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인터뷰를 예, 나누었고요.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파도는 아주 잔잔한 편입니다. 이 백도항은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고요. 여기는 예, 오시는 분만 오시는 곳입니다. 예, 돌삼치도 자주 나와주는 곳이고요. 요즘 와서 이면수도 좀 예, 잡히고 있습니다. 예, 입질이 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면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사이즈는 예, 좋네요. 다른 데 비해서. 오, 낚싯대. 네, 낚싯대가 떨어졌습니다. 에이. 네, 낚싯대가 물에 빠졌네.
어디요? 대진 쪽엔 얼마 전에 가봤는데 공연진 갔다가 갔다 왔어요. 없더라고요. 대진항 쪽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자, 이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무남항이 있는데요. 무남항은 아주 바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 낚시 여행 말고 그냥 여행으로 오셔도 야, 사진 찍을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면수 낚시는 밑밥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들이 많이 몰립니다. 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요, 이면수 낚시는 사람이 많이 몰려야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밑밥을 많이 뿌려줘야 고기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백도항 상황도 예,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예,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고 예, 낚시 하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